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돌아온 육성계와 탐구 시간입니다. 최근에 나온 트윙클위시 멤버들의 강력한 육성계와 성능을 보고 많은 분들이 퓨어 메모리 피스를 캐셨을 겁니다. 메모리 피스가 부족하다면 여신의 보석이 모자란지 생각해봅시다. 그렇게도 안 쓰고 모으더니 이때 빗을 보시는군요. 아, 메모리 피스의 스태미너 틀면 든든하게 여신의 보석으로 피스 사지. 아무튼 이번에도 육성계화를 받는 캐릭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죠? 오늘 알아볼 육성계화 캐릭터는 4, 5월에 개화가 예정되어 있는 하츠네와 타마키입니다. 캐릭터들의 육성계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육성계화 방법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츠네부터 알아보죠. 역시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별빛이 내린다. 하츠네 유버는 적 전체에 마법 중 데미지를 주고 물리 공격을 하는 모든 적에게 추가로 마법소 데미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이 정도이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할로윈 미소기, 수영복 미오이와 수영복 카오리를 저격하는 방식으로 쓰였죠. 유버가 메인이었다기보다는 스킬들로 디버프를 거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스킬들이 전부 물리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을 저격했거든요. 라면의 후천 수풀 같은 느낌? 그렇게 보면 되겠죠. 하지만 육성계화를 받고 나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육성계화 후에는 마법 중 데미지를 주는 건 변함이 없지만 물리 공격을 하는 적에게 마법 대 데미지를 주는 것으로 변경. 여기에 마법 방어력 소감소와 스턴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격력 증가와 방어력 감소는 그렇다 쳐도 스턴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때부터 물리덱, 특히 마법 공격 서포트 없이 굴리는 방어덱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스턴이 6천화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였죠. 내 캐릭터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여기에 루나나 수사랜 등으로 TP를 채운 후 난사하면 또 다른 패스트덱의 완성이군요. 보통 아레나에서 쓰이는 탱커들이 대부분 물리 공격을 하는지라 바워 물리덱은 그야말로 개방형 하이패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탱커이면서 마법 공격을 하는 오에더쿠 후카를 채용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파이법은 있겠죠? 페스타치네 덱은 육성2호, 치카, 육성유이로 구성된 통칭 존버 덱은 뚫지 못합니다. 힐량도 막강한 데다 마법 공격을 하는 적이라 하츠네 디버프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다음으로 타마키입니다. 타마키는 마법 공격력이 가장 높은 적에게 물리 특대 데미지를 주는 마법 캐릭터 적용용 캐릭터를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방어덱은 노돔이나 쿠우카 같이 도발을 하는 캐릭터가 필수였었죠. 그러나 할로윈 미야코가 배포로 나오면서 타마키의 채용 빈도는 확 낮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죠. 하지만 육성계화를 받은 후 다른 운영 방식이 생겼습니다. 거래가 반토무 꼈으냐! 내꺼내꺼 반토무 라시야! 타마키가 육성계화를 하면 유버에 특이한 게 추가가 됩니다. 유버를 맞은 대상이 마법 공격을 하는 적이면 데미지가 더 증가하고 물리 방어력 특대 감소시킵니다. 조건부 반각을 갈아줬다고요? 그것도 특대로? 이 반각 덕분에 클랜전에서 채용이 불만해졌습니다. 클랜전의 보스 중에는 마법 공격을 하는 보스가 있어서 캐릭터 하나를 아끼는 용으로 들어가게 되죠. 본진이었던 아레나에서는 어떻게 됐죠? 아레나에서는 원래 역할대로 2호, 매지컬 카스미, 유이 등 핵심 서포터들과 마딜러들을 잘라내는데 큰 지분을 차지합니다. 보통 이런 적용형 캐릭터는 카운터도 명확한데? 리마의 전체 물리 배리어와 나중에 나올 육성 시즌으로의 유버의 데미지가 막혀버리죠. 그래도 가끔씩 쓰이는 조커픽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츠네와 타마키는 어떤 분들이 육성 개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아레나를 주로 돌리시는 분은 두 캐릭터 모두 개화를 권장합니다. 특히 하츠네는 필수로 개화시키셔야 하며 타마키도 조커픽으로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올리시면 좋습니다. 아레나 유저가 아닌 분들은 꼭 개화시킬 필요는 없는 건가요? 둘 다 루나의 탑이나 클랜전에서도 쓰일 수 있으니 올리시면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오늘은 하츠네와 타마키의 육성계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두 캐릭터가 추가되면 아레나 메타가 크게 바뀌겠군요. 다음 육성계화 캐릭터도 좋은 성능을 자랑하니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피스와 오버를 넉넉하게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신의 보석으로 해결하면 된다니까. 너같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그러겠지. 이상으로 하츠네 타마키 육성계화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루센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 근데 넌 뭘 했길래 여신의 보석이 그렇게 쌓였냐? 야, 네가 250연에 한 번, 300연에 한번 뽑아봐. 여신의 보석이 안 쌓일 리가 있나? 그렇다 해도 피스가 그 정도로 쌓여있는 건 직무유기야. 반성하십시오. 아, 하면 될거 아닙니까? 하면...